평소 제철 나물로 건강을 챙긴다는 그녀. 이번 요리에 선택한 나물은?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변비가 걸려요. 변비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요새 제철 음식인 취나물을 이용해서 취나물 밥을 하려고 합니다. 칼로리가 낮은 취나물을 쌀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밥을 짓기 전 정체모를 가루를 뿌리는 주인공. 뭐야? 응? 저건 또 뭐야? 설탕? 후추! 넣으신 게 뭐예요? 이거 와일드망고 가루예요. 가장 힘든 게 또 변비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변비 예방. 아, 이거 맛이 좀 변하지 않아요? 이거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와일드망고에는 다량의 식이섬유소와 함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5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하루 5g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섭취하게 한 결과 배변의 횟수, 양 모두 증가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포만감은 높인 김은수 주부의 저칼로리 식단. 건강한 식재료를 맛있게 요리해 먹는 것이 꾸준한 다이어트의 비결이란다.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도 드시고 네. 탄수화물 섭취 많이 안 하고 네. 그리고 와일드망고 같이 드시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저는 감히 말하거든요.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건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예뻐요.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이렇게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담백한데 상큼해요. 중요하네. 갱년기가 되면서 살이 훨씬 더 많이 찌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와이드 망고 안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엘라그산이라고 하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리그란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또 영양 성분인데 이거는 이제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그란을 이제 한 연구에서 10주 동안 이제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7.3% 감소하고 혈당은 22.5%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어우, 엄청나네요. 예, 예.